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오늘은그동안제가가끔들었던질문중에하나인중국에도페미니즘이유행일까에대해서이야기해보겠습니다적지않은한국사람들이이런생각을합니다공산국가는남녀가평등하지않은가중국여성들이한국여성보다자기주장이더강하지않냐중국남자들은대부분잡혀사는거아니냐그래서중국남자들은한국남자들보다집안일도더많이하는거아니냐그리고이런추측의연장선상에서나오는이야기들이그럼중국여성들중대부분이페미니즘사상을가지고있는게아니냐는겁니다심지어이런케이스도있었습니다한국기업에서이제생산관리업무를하는데중국공장에파견나와서5년넘게있었고현지에서중국여자랑결혼을한한국남자가있습니다지금은이제중년이죠보통사람들이봤을때는저정도면중국이나중국여성에대해서당연히잘알겠다고생각할수있겠죠그런사람이이제중국에서중국여성하고살아보니자기주장이강한것같다이건일종의페미니즘이아니냐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말을듣고제가어떤생각이들었냐면우리한국남자들중에서특히저의세대부터윗세대들을보면페미니즘하고아주일부의그여성들이남자들한테무조건적으로요구하는해줘를잘구분하지못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페미니즘을단순히해줘의연장선이라고보는시각들이많더라고요물론결과론적으로보면남자가더고생해라로귀결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비슷하기도하죠그래서페미니즘을남자들이더많이배려하라는거아니냐로그단순하게인식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내용을보면완전히다른이야기입니다페미니즘은여자에게불공평한사회를공평하게바꾸자는일종의제도와사회개혁측면의이야기이고여자가남자보다열등한존재가아니라모든면에서남자못지않은능력을가지고있다는전제를가지고있는겁니다반면해조는네가나를사랑한다면혹은좋아한다면어떤행동이나물질적인것을통해서표현해달라혹은사랑하는사이가아니더라도네가남자라서여자보다우월하다그래서더많은걸부담해야한다는것입니다그동안많은말이나왔던군복무공무원들뭐산불진화제설작업숙직등남자한테만밀어두고있었던일들이있죠즉하나는여자와남자를동등한능력을가졌다고보는것이고다른하나는남자가체력이나논리적인사고에서여자보다앞서있으니여자를더배려하라는겁니다그걸혼돈해서는안됩니다그럼페미니즘은뭘뜻하는것일까요챗 GPT 에게물어보니이렇게대답을합니다남성과여성간의평등을추구하는사회운동이자이념입니다이용어는여성의권리와역할에대한평등성을강조하며여성이사회정치경제등다양한분야에서남성과동등한권리와기회를가지도록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여성에대한차별성별에기인한불평등성차별적인태도와행동에대한반대를포함합니다현재대한민국에서남녀갈등이심해지는주원인이뭡니까페미니스트라고자칭하는사람들이말로는성평등을이야기하면서여자라면서배려까지받으려고해서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예를들면남녀불평등에대해서는강한불만을이야기하지만여자도국방의의무를해야한다는주장은전혀하지않는다는거죠여대가존재하고그여대에로스쿨이존재하고남자들은입학할수없습니다그런사회불평등에대해서는눈감고오늘도여성의인권신장에대해서만이야기합니다왜약대는여자대학교의정원이절반넘게배정이되는것일까요명백한특혜입니다여성전용주차구역을장인주차구역옆비교적주차하기쉬운곳에배정하는건여성을주차도제대로못하는인간으로폄하하는정책인데이런부분에서는아무런문제를제기하지않습니다즉평등한사회를만들고싶으면여성이받고있는특혜도줄이면서여성이느끼는불평등을해소해야하는데한국의자칭페미니스트들은거의단방향으로만
자신들의 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강화된 해조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층의 갈등에는 군복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도 치사병이나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남녀 모두 평등하게 국민의 의무를 하던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군 복무 관련해서는 남자들 안에서도 기성 세대와 젊은 층의 의견 대립이 있죠. 요즘 남자들은 군 생활도 1년 6개월밖에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나는 군대에서 얼마나 맞았는데 요즘 군대도 군대냐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현재 한국 중년 남성들 1960년에서 70년대 초반 출생까지는 남매라면 남자만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학은 아들이 가고 뭐 더 좋은 반찬, 더 좋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성 인력은 중요 지책을 맡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비교적 단순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본인이 남자이기에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소위 흔히 말하는 독박 군복무, 독박 외벌이를 한다고 해도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년 남성들이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때의 여성의 지위하고 지금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중 약 65%가 만 45세 이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랄 때는 여자 형제보다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은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아들만 특별 대우를 하면서 키웠나요? 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딸을 더 아끼지 않았나요?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온 1980년대부터 남아선호 사상은 급격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현재 중국의 정치 및 사회 제도를 고려해서 과연 페미니즘이 중국에서 유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은 공산당 상무위원 7인이죠. 덩샤오핑 이후로 정착된 집단 지도체제인데 원래는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자당, 샹하이방, 공천당이 각 3명씩 자리를 차지했었고 그렇게 2012년까지는 어느 정도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가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2013년 시진핑 주석 이후 제18기 상무위원회부터 7명으로 줄어들면서 세계의 계파 간 균형이 무너졌고 현재는 시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들은 시진핑 주석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직속 부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늬만 집단 지도 체제인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7명의 상무위원들이 대통령, 총리, 부총리급입니다. 그리고 상무위원 7명에 17명을 더해서 중앙정치국 위원이라고 부릅니다. 24명인데 100% 남자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은 아마 왕이 외교부장이겠죠. 국무위원 그리고 중국의 핵심 지역의 책임자들 뭐 샹하이 시장이나 강동성 서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외교부, 국방부 등 행정부처의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급인 거죠. 그리고 24명에서 다시 181명을 더해서 205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여성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면 5%가 겨우 넘는 거죠. 심지어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 상무위원, 중앙정치국위원회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중국은 국가의 각종 대사,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건 모두 남자들이라는 거죠. 여자가 끼어들 틈은 전혀 없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중책을 맡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본 여성 총리나 중국 여성 총서기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집회, 시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죠. 그럼 과연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페미니스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프로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도 시위가 가능하긴 합니다. 보통 내 사유 재산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을 때, 예를 들면 집을 30년 모기지로 샀는데 갑자기 건설이 중단되었다던가 화재나 건축물 붕괴 등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시위를 합니다. 최근 몇 년 내를 보면 강력한 방역정책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못하는 시위가 있죠. 하면 큰일 나는 거. 예를 들면 민주주의 하자, 공산당 나쁘다, 국가 주석을 교체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럼 페미니스트들의 집회는 어떨까요?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여성가족부 같은 거 만들어서 여자도 장관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혹은 공산당 고위직에 여성의 진입을 허용해라 라면서 시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단체 행동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하에 만민평등을 이미 이룩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따라하면 그건 중국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성이기 때문에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건 성별에 따른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세 번째, 지금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건 남자 공산당원인데 이런 요구는 현 기득권층의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겠습니까? 따라서 중국에서 페미니즘 관련 구호를 외치거나 불평등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면 심한 경우 반체제 인사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지도층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으라는데 충분히 반동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페미니즘 관련 집회도 거의 없고 페미니즘 자체가 중국에서 유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통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고 싶으면 여성, 노약자,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공산국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권 수준이 낮은데 취약계층의 인권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페미니스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중국인 페미니스트를 적어도 4~5명은 만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페미니스트들은 대학 교육까지 받은 고학력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중국의 정치, 사회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대 비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기에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생각으로는 중국은 분명히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인데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의 영도는 완벽하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는 느끼지만 절대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중국 페미니스트들보다 훨씬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처럼 남자들 군대에 놀러 갔다, 바캉스 갔다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글 쓴 사람은 뭐 훈방 조치가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잡혀갈 겁니다. 모국에서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중국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의 페미니즘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 남성을 폄하하고 거기에 공산주의 교육으로 인한 혐한까지 추가되니 정말 교류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韩国人很烦，脾气歪歪的。然后事也很多，也不能这样。应该没啥好处吧？我感觉韩国男的都挺大男子主义，不太喜欢他们。那你印象中的韩国男人是什么样的？长得挺帅的吧？挺会穿搭的。长得一般，事也多，还大男子主义，还让女人完全的服从他。韩国男人和日本男人哪个更有男人味？日本人吧。你更愿意嫁给韩国男人还是日本男人？ 한국은 여자들이 발언권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전업주부로만 살아야만 하는 대남자주의, 즉 전통적인 가부장주의가 극심한 국가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자가 국가 요직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오히려 중국이 대남자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한국은 잘 살지만 재벌이 통치하는 국가다. 삼성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
그에 반해 중국은 공산당이 지도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들이 없다. 삼성이 모든 걸 조종하는 한국인데 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중국도 재벌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인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뿐이죠. 정말 한국이 대남자주의고 중국의 남녀가 평등하다면 왜 중국의 남녀 성비차가 한국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면 남자아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태어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 농담도 많이 하죠. 한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고 뭐 탄핵, 자살, 징역, 퇴직 후 삶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죠. 물론 정당한 처벌이었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일단 전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중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처벌을 당하는데 왜 중국 지도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중국에서 페미니즘 사상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뚜렷하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가장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여성은 자기 주장이 강한가? 남자들이 일도 하면서 왜 집안일까지 많이 하냐? 이건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방증이며 여성의 권위가 더 높다는 건 일종의 페미니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간단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대남자주의 국가 중국의 남아선호 사상과 과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중국 인구는 약 14억 90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2022년 말 대비 20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3,097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104.49라는 성비는 어느 정도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건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는 남성 비율이 더 높고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더 장수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6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많죠. 결혼 적령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54만 명이 더 많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 더 많다는 것은 결혼 적령기의 인구로만 따져본다면 남성이 약 4천만 명 이상 더 많고 성비가 거의 1대 1.5까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명의 중국 남자가 결혼을 위해 2명의 중국 여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죠. 남자 3명 중에 1명은 중국인 신부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탈북 여성과 강제 결혼, 인신매매, 남성의 지나친 결혼 지참금 부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중국 14억 인구 중 90%의 평균 소득이 월 5천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두 명이 맞벌이를 해야 한국 최저임금 일자리에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억 인구 중 60%의 평균 소득이 월 2천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두 명이 맞벌이를 해야 한 달에 74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죠. 14억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5억 6천만 명의 평균 소득이 월 1천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두 명이 맞벌이하면 38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 수치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고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중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싸다고 해도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맞벌이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중국 여성들은 결혼해도 대부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통 중국 남자이며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중국 인구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 적령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수천만 명이 더 많은데
한 중국 여성이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같이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여성의 초혼 연령은 한국보다 낮죠? 그럼 여러분은 집안일 분담을 안 할 건가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부인에게 잘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부담해야 하는 게 훨씬 많은 국가인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 여자들이 결혼을 못한다, 뭐 남자한테 버림받았다, 신부 지참금을 못 받는다 등의 영상들이 줄기차게 번역되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이 20세에서 39세까지 남성이 55만 명 정도 더 많은데도 결혼 시장에서의 여성의 우위가 이 정도인데 남성 5천만 명이 더 많은 중국에서 중국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몰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상들은 현재 지나친 여성 우위에 지친 한국인 남성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사탕발림, 마약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런 영상들이 언제부터 중국 온라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냐면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국 여성 대표 회의에 참가해서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애를 낳아라라고 발언한 후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통령이 여성 단체에 가서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위치만 놓고 보면 한국 여성들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이 존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나 되나요? 여자만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더불어 군인을 폄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가 해외 생활 오래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1950년, 1960년대 출생하신 우리 남자 선배님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딸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줄게 해줄게 하면서 키워서 그런 겁니다. 요즘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합계 출산율이 1.52였는데 불과 3년 후인 2022년에 1.07에서 1.09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1.81이었는데 4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저는 전쟁이 난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하락은 처음 봤습니다. 이 기간은 팬데믹이 시작된 시기죠. 그로 인해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 0.7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어렵지 않게 명문대를 갈 수 있겠죠. 그나마 2000년대 초반부터 2016년까지는 그런대로 출산율 1.2에서 1.1을 유지했었는데 2017년부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아무리 현대화하고 직업 군인을 늘린다고 해도 이제 여성 징병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혼인율입니다.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가진 상황은 많지 않죠. 하지만 혼인 건수 역시 2022년 기준으로 19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왜 결혼이 줄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단 결혼 비용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시동집, 결혼식에 3억 원 정도 지출을 했고 남자가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거죠. 통계를 보면 2017년부터 집값이 엄청난 속도로 오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지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집값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후 그와 관련해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2020년과 비교해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다소 감소했지만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혼인율의 하락이 불러온 결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표는 한국 30대 남녀의 기혼, 미혼에 따른 비경제 활동인구, 즉 시인은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미혼 남성의 경우 시인은 사람들이 전체의 15.5%였지만 기혼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즉 남성들은 결혼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반면 여성은 기혼인 경우 36.2%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인스타그램 등의 각종 SNS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웨딩 촬영할 때 돈 주고 사진 찍으면서 손수 도시락까지 챙겨서 주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나는 결혼한다고 자랑하기 위한 그 몇 장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도시락을 안 주면 대충 찍어줄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면 업체를 바꿔야죠. 아니면 여성끼리 서로 다 연대해서 모두 도시락을 준비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최근 화제인 예능 커플 페릭스만 봐도 이활인이라는 참가자가 신혼집은 꼭 강남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을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죠. 다만 스스로 강남에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놓고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강남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하고 배우자 보고 100%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저 참가자가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만큼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무려 36.3%에 달하는 여성들이 35살 이후 첫 번째 출산, 즉 노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형아 비율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3년 출생아 대비 선천성 기형아 비율은 18.7%였지만 지난해는 28.5%로 출생아 4명 중 1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출산율이 줄어서 기형아의 비율이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출산율이 떨어진 만큼 기형아의 비율도 같이 줄어들었어야죠. 이에 대해서 의료 검사가 더 정확해져서 과거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사례까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비율이 올라간 거라는 사탕 발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쓸데없는 변명거리 찾을 시간에 노산 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개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실제 수치로는 한국이 더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 역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한국과는 다르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과 중국이 이 심각한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